하지만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보다 무기 비소가 80% 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봉건강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식품들이 있는데요. 건강에 좋다고 마음껏 먹어왔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당분과 칼로리로 가득 차 있다면 당연히 몸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고 배신감도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건강식품이라고 과대포장된 이미지를 가진 것들은 대부분 마케팅의 결과물입니다. 그럼 미국의 과학 전문 미디어 사이테크 데일리가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식품 같지만 건강에 그닥 좋지 않은 식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바입니다. 에너지바는 여분의 단백질과 섬유질이 더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초코바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다른 과자에 들어가는 인공 성분들이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당분과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침 대신 먹거나 출출할 때 에너지바를 먹는 것이 좋다면 가급적 성분에 들어간 재료의 종류가 적은 것을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만약 소르비톨이나 말티톨 같은 당알코올류의 감미료가 많다면 위통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배지칩입니다. 배지칩은 너무 정크푸드 같은 감자칩과 맛은 비슷하면서 여러 채소를 먹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달콤한 속삭임과 달리 대부분의 배지칩에는 채소보다 감자 전분, 감자가루가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과자로 만들어내는 조리와 가공 과정에서 기존의 채소에 있는 많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대부분 파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소를 이렇게 배지칩처럼 먹고 싶다면 직접 오븐에서 케일칩 같은 것을 만들어 먹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시리얼들입니다. 특히 비타민 강화 시리얼이나 그래놀라 같은 것을 아침에 먹으면 건강한 선택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실 마트에서 보는 수많은 시리얼들은 결국 사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일부 시리얼의 경우 비타민과 미네랄이 첨가된 사실을 자랑하며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성 비타민은 보통 가공 과정에서 사라진 좋은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 첨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충해도 많은 당분과 섬유질의 부족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착향 요구르트 혹은 요거트입니다. 만약 건강을 위해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먹는다면 딸기맛 대신 플레인 제품을 고르세요. 요구르트는 단백질, 비타민 B, 칼슘, 아연, 칼륨, 마그네슘 등의 좋은 공급원이긴 합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볼수 있는 대다수의 요구르트는 대부분 달콤한 착향 제품이며 이런 과일 향과 과일 맛을 더했다면 사실상 사탕만큼이나 당분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과일 맛을 원하면 플레인 요구르트에 진짜 과일을 넣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미입니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섬유질과 영양소가 더 많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현미는 백미보다 무기 비소가 80%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비소가 곡물의 껍질에 주로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미로 밥을 짓는다면 평소에 쌀을 씻을 때보다 더 많이 여러 번 씻고 헹구어 중금속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가장 흔한 오렌지 주스를 예로 들면 원래 오렌지는 당분과 섬유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유질은 혈류로 가는 당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오렌지를 통째로 먹는 것보다 더 혈당을 높입니다. 또한 주스를 마시면 에너지가 빠르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금방 배고파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스에는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섬유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과일 주스에 적용되는 원리이며 과일을 진짜로 먹거나
통째로 갈아서 먹는 것이 일반 주스 형태보다 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아가베 시럽입니다. 천연 감미료라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아가베 시럽은 사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비만이나 여러 만성질환과 연관이 있는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베 시럽은 시장에 있는 다른 어떤 제품보다 많은 70에서 90%의 과당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맛의 대명사인 설탕도 50% 과당, 꿀은 보통 40% 과당을 함유합니다. 또 아가베는 주변 토양에 있는 모든 것을 흡수하므로 재배 환경에 따라 농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딱히 건강에 좋지는 않은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요.